헬스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약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살리시산 매트에 들어있는 파스 제품을 엄청 많이 붙었는데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과용, 남용 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파스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싶어서 제가 그때 만나면 파스 냄새가 날 때 그 정도로 파스를 진짜 평소에도 많이 쓰시나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파스 처방만 10년 차잖아요. 파스가 관심을 언제부터 생겼냐면 제가 통증 환자들을 봤을 때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많으셨어요. 만성통증으로 오랫동안 약을 이약저약 드셨던 분들은 소염제만 드린다고 해도 듣기만 해도 속이 쓰리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어서 하는 경구약제보다는 바르거나 붙이는 파스를 처방했을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뭐 이러다 보니까 파스들을 제가 직접 써보기도 하고 조금 더 공부해보기도 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파스도 DPO가 있다. 크게 뿌리는 파스 있을 수 있죠. 바르는 파스 있을 수 있죠. 붙이는 파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뿌리는 파스는 팀닥터 갈 때 많이 가지고 나가요. 왜냐면 급성으로 꽝 하는 타박상들에 시원하게 쿨링을 하려면 씩 뿌려주는 게 진짜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 단점은 이거 뿌려서는 내 얼굴에다가 뿌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바르는 파스로 딱 넘어갔는데 로션 타입 딱 해서 딱 발라. 해서 딱 좋아. 이런 괄사 효과들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말씀했던 대로 손바닥에 바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내 얼굴 만져. 그래서 눈물 콧물이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매번 손 씻고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 그러면 너도 제한이 있겠구나. 해서 찾은 게 이제 그래서 이 붙이는 파스 러버가 된 거죠. 요즘에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열리는 쿠데가 있어요. 손에 안 묻게 붙여야 되거든요. 여기 딱 떼서 여기 탁 붙여. 그럼 이렇게 해서 띠리리 해서 쫙 하면 내 손에 이쪽 안 묻었잖아. 얘는 이렇게 아픈 환부에 딱 붙여서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여기 안에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먹어서 피를 타고 흘러가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얘네들은 간장이나 신장장애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바르거나 뿌리는 파스들은 옷에 이렇게 묻어가면서 없어지는데 얘네는 이렇게 이 천이 감싸고 있어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헷갈리실까 봐 붙이는 파스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런 펄한 애들을 쿨파스라고 하고요. 붙였을 때 시원해.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이제 급성 통증 때 많이 써요. 그런데 뻘건 애들이 있어. 써있는 이 뻘건 애들은 이제 핫파스예요. 열을 만드는 거여서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써서 염증을 빨리 빼주고 하는데 쓰긴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뻘겋고 퍼런 게 같이 있으면 둘 다 작용하게 또 하는 파스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급성에 다 쓰긴 하지만 대부분 만성에 좀 더 추천을 하고 그런데 개인적인 추천은 무릎 계속 아프다, 목이 허리 계속 아프다 하시는 그런 만성통증에서는 쿨파스, 냉파스, 혼합파스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급성통증은 꽝 부딪혀서 부어오르기 시작하죠. 거기에 핫파스 딱 붙여봐. 그럼 후끈후끈하면서 더 난리 나겠죠. 거의 고춧가루 뿌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파스나 핫파스는 급성기 때는 붙이는 거 비추합니다. 이렇게 한 장짜리로 된 거를 첩포제라고 해요. 플라스타라고 해서 이런 천에다가 뒤에 약물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접착력이 좋아요. 반면에 접착제 때문에 피부 자극이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한국말로 스포제고요. 요즘엔 이렇게 일체형이 많아요. 우리가 딱 뗐을 때 뭔가 끈적끈적한 그리고 만지면 되게 차가워. 딱 붙이면 얘네는 접착성이 없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덜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붙이는데 아무래도 접착력이 이렇게 떨어지긴 해요. 옛날에는 이 카타플라즈마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면포를 따로 나오고 파스가 있는 거죠. 이제 어머님이 아유 파스 많이 도주네 해서 어쩐 날은 이것만 붙인 거야. 이것만 이렇게 붙이고 괜찮나 했는데 얘도 파스인 거야 어머님들 눈에는. 그래서 어떤 어머님은 이 면포만 이렇게 붙여가지고 원장님 주신 파스 하나도 안 낫는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신축성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파스에 붙이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이 테니스 엘보가 외측 상가염을 하거든요. 이런 걸 붙일 때 그냥 턱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관절면을 따라서 붙이라고 하는데 이거 구부려서 붙이라고 하거든요. 구부린 상태에서 아픈 데를 당겨서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쭉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핀 상태를 붙이면
구부릴 때 엄청 당겨요. 그래서 파스를 붙일 때는 모든 관절을 구부려서 붙여야 돼요. 그리고 당겨서. 그러면 신축성이 좋아야 한다. 그 다음에 뗄 때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해서 막 털이 너무 뜯기고 너무 아프다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좀 쉽게 떼는 방법은 물을 이렇게 양치할 때 물을 쫙 붙여놓고 충분히 물을 흡수되게 한 다음에 비눗물로 살살살살 떼어나면 훨씬 안 아프게 잘 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자극. 각각에 조금 조금씩 들어있는 성분이 달라서 내가 어떤 접착제 알러지가 있는지 확인해서 요 접착 했을 때 알러지가 없는 것들을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이 성분이에요. 성분. 성분이 진짜 중요한데 넓은 개념으로 했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진통소염제가 들어간 파스 그리고 진통소염제가 없는 파스. 진통소염제가 있는 파스는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는 이런 진통소염제가 있는 파스를 위주로 붙인다. 진통소염제는 크게 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 케토프로펜이나 인도메타신이라고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붙인 상태에서 햇빛을 봐. 화상을 막 입어요. 그래서 옷으로 가려주거나 뗀 후에도 2주간은 자외선 차단제나 이런 걸 잘 발라야 돼요. 근데 진통소염제가 없는 파스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글루코사민과 MSN이 같이 들었어요. 약간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꾸준히 발라주시면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 효과가 좀 있어요. 저는 사실 목 디스크가 심하고 목 뭉침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사다가 붙였는데 목이 좀 자고 나왔더니 시원하고 종아리 같은 데 붙여주면 종아리 좀 풀리는 것 같고 발바닥에 붙이고 났더니 좀 편안한 거예요. 약간 몸 뭉치거나 했다고 소염제나 진통소염제 막 먹을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안 쓰고 이런 패치들을 조금 사용하기도 해요. 파스를 사용하실 때 너무 오랜 시간 장시간 사용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적정 시간은 8시간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12시간 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파스를 한 곳에 계속 붙이면 안 돼요. 12시간 그냥 쓰지 말랬잖아요. 떼고 바로 붙이고 떼고 바로 붙이면 똑같아요. 약간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아. 내가 여기 아팠다고 해도 약간 좀 더 바꿔가지고 붙여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이렇게 손에 안 묻히고 붙여주는 게 1번. 손에 묻었다면은 바로 손 씻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아, 파스를 어디 붙여야 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막 유튜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파스의 원리가 뭐예요? 아픈 팔꿈치 자체에 넣어주자가 파스거든요. 어떤 유튜브나 뭐에서 보면은 무릎이 아프면 무릎 오금에 붙여주세요. 팔꿈치가 아프면 아픈 부위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연한 부위에 붙여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흡수가 떨어지네 뭐 잘 되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프신데 붙이시면 됩니다. 그 아픈 데가 인대나 근육이에요. 거기 위에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뼈가 다친 게 아니고 이 팔꿈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주머니가 동그랗게 차오르신 분도 있거든요. 거기 염증 있는 거서 거기 붙여주시는 게 맞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이 살리실산 메틸. 이 살리실산 메틸은 진짜 거의 모든 파스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살리실산이 이제 염증을 떨어뜨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메틸은 붙이는 순간 확 하고 날아가요. 그러면서 이런 화한 냄새를 만들고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살리실산 메틸이 들어있는 파스 제품을 엄청 많이 붙었는데 죽었어요. 너무 많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파스가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약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진통제 아프다고 하나에 먹으면서도 부들부들 떠는데 그런 거를 정말 10개, 11개, 20개씩 확 먹는 거랑 같은 효과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여러 장 붙이는 것은 반대예요, 반대. 파스를 붙였을 때 국소부위 환부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약간은 전신작용으로 우리 혈관을 타고 이 성분들이 흘러요. 각각의 약성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전신작용이 나타나기도 해요. 내가 붙여서 부작용이 났다, 내가 그런 걸 경험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사용하시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피부가 약한 분들, 피부가 잘 뜯기는 분들 이거보다는 그래도 바르는 파스를 좀 더 추천한다. 그리고 살리실산 메틸이 들어있는 경우는 임신 초기 6개월은 꼭 사용하고 싶으시면 의사랑 상의를 하시고요. 임신 후기 3개월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통소염제 계열이 들어있는 성분은 15세 미만의 환자들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내가 천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서도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위장장애가 아주 심하다, 붙여도 속 쓰리시다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캄파. 캄파는 신경 손상으로 경련 일으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30개월 미만의 소아들한테는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그런 소아가 있는 분들은 만져서도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때 주의할 점 하나 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임신했어요, 수유해요 하시는 분들 있어요. 드시는 약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파스로는 안 되나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얘네도 전신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먹는 것만큼 안 간다는 것뿐이지 그래도 효과가 갈 수는 있어요.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임신 6개월 이후에는 이런 성분이 들어간 파스는 바르시지 않는 게 좋고요. 수유부도 주의해주세요. 눈이 너무 매워요. 너무 너는 매워. 파스는 여러분 약입니다. 과용, 남용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파스도 먹는 거와 같은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상황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냥 파스 붙이세요 말씀 못 드리는 게, 성분이 다 다르고 그 각각 성분에 따라서 소아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성분들도 있었고, 물론 파스라고 하지 않고 통증 패치나 해서 이런 글루코사민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에서는 정말 약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려요. 과용은 안 돼요. 안 돼. 이거 방송 끝났죠? 이게 냄새나서 더 이상 눈이 너무 시려워. 아!